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노획된 BTR-82A 장갑차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들이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즘에 배치된 M777 국사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을 향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한 열차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여기에 질산 암모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큰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파스나입니다. 포파스나에서 러시아군의 탱크가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내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철강 공장입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포리자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 헬기 3대가 전선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인근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국경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러시아는 하르키우 인근 국경 마을에 대한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벨고로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인해 한 마을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로켓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초음속 폭격기인 투플레프 22M3 폭격기가 KH-22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MLRS 그라드의 폭격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폭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강을 도하려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도하 중에 폭격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러시아 기갑 차량이 전부 박살이 난 모습입니다. 육안상 확인된 기갑 차량만 36대입니다.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쟁 범죄를 행했던 이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들에게 10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 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주 연속 17.7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대체제로 러시아는 루투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루투브가 해킹 단체에 의해 서버가 다운이 되었는데요. 루투브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스웨덴과 핀란드하고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스웨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PGH-2000 자주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